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버지 되시는 손웅정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그 책의 성격을 뭐 잘 설명합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뭐 책 앞부분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몇 구절을 좀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 겸손하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또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공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하더라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스포츠맨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바로 리스펙트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 왜 이 책의 부제가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삶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정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축구 선수인 아들을 위하여 본인도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뭐 골 넣는 법, 또 수비를 따돌리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칠 것 같은데 전부 가장 인간 됨됨이, 인품, 사람을 존중하는 거, 뭐 그 책에 보면 막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뭐 이 세상에 아버지로서 뭐 자식들한테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가장 인성 교육, 기본적인 됨됨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무엇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게 너무 이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육이 딱 이 손흥민 아버지의 생각하고 너무 똑같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 가나안으로 도달하기 전에 이 그들이 거쳐가는 그 광야를 훈련 장소로 정하신 겁니다. 왜 광야를 훈련 장소로 정하셨느냐 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노예입니다. 노예. 나보니까 윗대, 그 윗대, 그 윗대 전부 노예로 살았던 그 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그들은요, 몸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주도적인 삶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상황과 환경에 늘 매여 살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로 한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런 훈련 장소로 그 광야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초점을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 뭐 무기 쓰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다운 인격훈련, 겸손훈련, 자족하는 훈련, 뭐 전부 다 이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교육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책이 떠올랐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니까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왜 이 어이없는 그 장면인가 하면은요,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잡으려고 따라오던 그 바로 왕의 그 군대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극찬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하나님을 극찬하는데요, 이게 무려 21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극찬하던 그들이 마라의 썬물에서 그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태도가 100% 돌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노예근성이거든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내고 상황을 뚫어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눌려 사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던 삶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들은 늘 그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래서 자기들은 늘 불행하고 자기들은 늘 불행하게 만든 그 대상을 원망하고, 이게 바로 그들에게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느냐,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그 썬물을 달게 만드신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 학기 이제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방학을 앞두고 있으면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쯤에 또 중간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얘들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이 교육을 잘 따라오고 있나? 잘 이해했나? 그걸 점검하는 게 기말고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를 그 시험 장소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험하고 계시, 시험, 그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점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목적지 가나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그들은 순간순간의 어떤 안락함, 순간순간의 어떤 불편함,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이런 그들을 배려해서 이제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 노예 근성을 씻어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원망하는가 보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프대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 뭐 결핍된 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또 이제 원망이 그 습관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본 15장과 똑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쌍둥이같이 똑같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추수감사 주일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11월 말에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감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체크하기 원하세요 그것 점검하고 검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난 두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캠페인 감사 챌린지를 가지고 두 주를 보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이 코로나19 와중에 뭐 감사할 게 아무리 생각 안 떠올라져요 이거 뭐 한 줄 쓸 게 없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요 첫 주에 이거 다 채우고요 그 다음 주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또 다운받아가지고 새로 다 채우시고요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그냥 쥐어짜듯이 그렇게 감사하는 많은 분들의 그 감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를 체크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입니다 주중에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자기 교구에 그런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그동안 항암 치료를 무려 33번이나 받았대요 여러분 항암 치료 한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거의 뭐 죽음입니다 죽음 이걸 33번이나 받으면서 눈물나게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잘 견뎌오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요 최근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가지고 급기야 병원으로부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선고를 받으셨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그리고 막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뭐 극약 처방하듯이 그렇게 그 지금 주사를 맞으면서 그 고통을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평창에 그 고향이라고 하네요 그 평창으로 가서 지금 그렇게 투병 생활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왜 교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냐 하면 이분이 이제 꼭 이찬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뭐 통화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 그 제가 전화를 그분께 전화 드렸다가 근데 그 충격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본 물론 기도 원하셨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와 통화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목사님하고 꼭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듣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막 극심한 진통으로 그런 막 엄청난 진통제를 맞으며 그렇게 고통을 버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평온한 겁니다. 목소리가 너무 덤덤해요. 제가 이분과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끊고 난 그 다음부터 오늘 이 순간, 이 시간까지 그 통화가 제 마음에서 쟁쟁거리는 것 같아요. 설교는 제가 하고 담임 목사는 졌지만요. 오늘 여기 수많은 정말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테스트를 눈물로 이겨내고 계시고 눈물로 견뎌내시고 계셔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상황이 저는 뭐 한 번도 그 길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덤덤할 수 있을지 아시거든. 이분은 하나님의 초점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걸요. 하나님의 초점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다운 주님 닮은 인격적인 훈련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잘 지내는 걸 축복이라 하시면은 그거 오해십니다. 이 땅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훈련받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과 통화를 하고 아, 마음에 너무 충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 강원도 평창으로 정말 내가 가서 이분 정말 만나보고 싶다. 기도도 해드리고 싶지만요. 너무나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처럼 극단적인 고통에 빠져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이 훈련을 견디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남은 이 한 주 감사 챌린지로 또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 한 달 동안을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타이틀로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달을 예수님 생각에 몰입하는 한 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로 나라가 공휴일을 정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는 분들 초대하고 또 요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참 기쁨으로 감사를 나누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또 더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세일 광고도 나가고 완전히 분위기가 크리스마스로 바뀌어요. 물론 이거 상술 때문에 요즘 그렇게 변질됐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아버지 이 테스트를 통해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성숙한 거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떤 상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 이 땅에 주님 오신 12월 25일 왜 추수감사절이 11월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왜 성탄절이 12월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지 난 그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한 해가 코로나19밖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모든 1년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했더니
예수님이 남으시네. 이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을 한 달 동안 가져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니까, 이제 일만승도 파송 운동이 지금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합류하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마지막 그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분당 우리 교회에 그러면 하, 이찬수 목사가 보고 싶네, 많이 늙었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건 최악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를 생각할 때 사람이 또 올려지면은요, 그건 최악이에요. 여러분, 5년, 10년이 지나고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올려지면, 아, 내가 거기 예수님 만났던 교회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교회지, 내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그 예수님이 분당 우리 교회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잊으셔야 돼요. 뭐 이미 뭐 그런 성숙한 분이 많아서 강조할 필요 없다는 거 알지만요, 이찬수 목사는 철저하게 잊어주시기를 바라요. 모든 인간은 다 잊혀지고 결국 이 교회를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남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되기 위하여,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감사 챌린지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예전에 쓰시던 감사 노트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가 많이 많이 기억이 되고 그것들이 기록이 되고 또 되뇌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어떻게 참 합격, 많이 성장했어, 이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네 가지 정도 그 잣대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하여 첫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점검해야 되느냐,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이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 제가 이 근시안적 이걸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앞날의 일이나 사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부분적인 현상에만 사로잡히는 것, 이게 근시안적이래요. 이게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멀리 지금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저 코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그래서 맨날 그들은 일희일비, 막 오전에 기뻤다, 오후에 우울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막 온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우울했다가 왜 그러냐? 이게 영적으로 근시안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50에 읽는 논어,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저희 또래에게는 참 유익한 책이라 생각해요. 그 책에서 저는요,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임무, 원, 려, 필, 유, 근, 우. 이게 무슨 뜻이냐?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저는 이 문장 중에서 임무 원려 할 때 원려라는 이 단어를요, 굉장히 제가 한 주 내내 많이 생각을 하고 주목을 했습니다. 원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먼 앞길까지 혹은 먼 앞일까지 미리 잘 헤아려 생각함. 이게 원려예요.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게 원려 아닙니까? 온통 그냥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원려가 없는 자녀 교육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대학 들어가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려, 앞 일을 생각하면서 미리 잘 헤아려 생각하는 원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우리는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잣대가 있는데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의 태도,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누가 들으면요, 애굽의 왕족인 줄 알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런 삶을 언제 살았냐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입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 너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던 그 입술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요. 이게 뭐예요? 과거에 매여 사는.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 특징은요,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맨날 옛날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오늘도 이제 내일 되면 옛날이 되는데, 오늘도요 내일 지나야 오늘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를 미워하는 태도. 우리 청년들이요, 어른들이 자꾸 라떼는, 라떼는 이거 싫어한다 그러는데요, 청년들이 싫어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속고 있는 겁니다. 뭐가 과거가 좋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present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영어로 present가 현재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현재 선물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현재에 이런 뜻도 갖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너무나 기막힌 단어라 생각해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이 좋은 거예요. 100세 넘어 사시는 김형석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인생 중에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65세 그때부터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과거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착시현상이고 착각이에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저는요, 뭐, 막 과거에 무슨 뭐, 막 한 수만 명 집회, 막 체육관에서 집회했던 사진, 막 미국에서 막 신기록을 세운 어떤 집회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거 사진 들고 뭐 하려고요? 막 몇만 명 모이는 뭐 체육관 뭐 운동장 사진 이렇게 막 쫙 그 파노라마로 찍어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그 좋습니까? 그 지나간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사진 찍는가 하면은요, 그런 대형 집회 사진을 안 찍고 누가 햄버거 사주면 그거 찍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먹고 싶을 때 그거 구경하려고. 저는 감사패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공로패 죽지도 않은데 공로패 지금 받아서 뭐합니까? 그 전부 다 이거 엿바꿔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주지 마시라고. 무슨 공로패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공헌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매여 살기 쉬운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를 사도 바울처럼 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거기 눈길을 돌리지 않는, 오늘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선물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혼 때보다 지금의 아내가 훨씬 아름다워요. 신혼 때보다 지금의 우리 아내와 제가 너무너무 이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 서툴고 그 그냥 사랑의 표현도 못하던 그 어리숙한 때로 왜 돌아갑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테스트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요, 점검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만을 상대하는 삶의 태도,
이게 참 미숙한 거예요. 저는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마음에 이렇게 그 사진처럼 간직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장면인가?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장면이 기억나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백성들은 모세만 집중해요. 모세를 왜 원망합니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자꾸 실망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나 우리 이찬순 목사님 실망해서. 아, 누가 기대하랬습니까? 인간은 원래 실망하는 존재예요. 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집중하고 있는데 25절로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예요. 이 시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모세를 상대하십니다. 본문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집중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왜 이찬수 목사가 잊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암만저 기억해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 범위 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6절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지침 두 가지를, 정말 인생의 지침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욕심내는 거 그 이튿날까지 다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탐욕을 버려야 된다. 탐심을 없애야 된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요. 두 번째 지침을 보십시오.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두 번째 지침,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요, 뭐 장애를 가져서 그러신 건지, 너무 연세가 고령이셔서 그러신 건지, 너무 어려서 그런 건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장막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것들도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지침을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책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종종 제 마음에서 쟁쟁쟁쟁 울려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은 존재예요. 이때 창피한 얘기인데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이 과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이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단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애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것들이 또 다 나 닮아요. 내 좋아하는 거 저들이 다 좋아해요. 나 먹으려고 사놓고 보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숨겨놓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숨겨놓고 들키지 않고 구석에 가서 먹는데 맛있겠습니까? 이게 먹을 때까지 이게 들킬까 봐 막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 게 맛있고 같이 먹는 게 재밌더라,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정신이 만든 결과를 보세요.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이런 세상이지만요, 이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는 이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이 있다면 교회에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고 또 누리세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거는 지금 무슨 사연인지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몫입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헌금을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정성껏 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한 몇만 원 되는 과일 바구니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래서 그 과일 바구니를 지난 한 해 동안 유난히 아팠던 분, 유난히 힘들었던 분들, 경제적으로 과일 하나 사 드실 수 없는 분들에게 이 과일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 때문이에요. 너를 위해서는 1인분만 가져가고 그리고 연약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만나를 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네가 대신해서 좀 거두어 주지 않겠니?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잘 들어보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성숙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 작년 이맘때보다 부족하지만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감사가 늘어났고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감사를 매개로 한 우리 성장을 점검해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영적인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없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며 그저 내 먹을 것만 하루치밖에는 어차피 썩어서 먹지도 못할 건데 욕심을 부리던 우리의 이 탐욕이 오늘도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몫을 챙길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 헌금을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곳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 그곳에서 눈물 짓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치유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미 너는 풍성히 내게 헌신하며 바쳤노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찬송가 429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다시 한번 1절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 한 번 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그 자비로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여러분 인생에 이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지난 인생길 때 돌아보시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난 한 해 주신 은혜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은 감사라는 그 시험 범위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 참 어려웠지만 거기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것만 챙기기에 집착하던 우리 삶에
참 연약한 이웃의 목도 챙길 줄 아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은혜대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못 참는 일들을 맡겨드린다 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여 하나님 우리를 탓시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허락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멀리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만을 상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근시안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내다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만 매일 살기 좋아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착신이 항상의 성지 앞으로 도와주시고,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지요, 이 땅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더 늪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참 많은 경우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이 근시안적인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며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 멀리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된 훈련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 아름다운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이 이 훈련의 목표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훈련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기다리는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어떤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2021년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